이렇게 세로로. 괜찮아요, 이제? 아, 됐다, 됐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보이나? 이 티셔츠는 말이죠? 일단 자랑 한번. 이 뒤에가 포인트예요. 보여요? 두 생일 축하한다. 이거는 정연 언니가 작년에 준 선물이에요. 작년에 멤버들이랑 진짜 1년 전이에요, 그게. 1년 전에 멤버들이랑 이곳에서 브이앱을 했는데 그때 멤버들이 깜짝으로 와줘가지고. 근데 사실 오늘 진짜 너무 스케줄이 좀 타이트하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속 촬영해서 좀, 네, 힘들 거예요. 멤버들. 근데 벌써 그게 1년 전 작년이라니. 그때 받은 티셔츠인 정연 언니 준. 근데 뭔가 딱 정연 언니스럽지 않아요? 뭔가. 다현아,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 축하. 치유키유, 치유키유, 축하포카. 막 축하합니다. 이런 것도 아니고. 두, 생일 축하한다. 이게 뭔가 정연 언니스러워요. 그래서 지금 딱 오늘 꺼내서 입었습니다. 제가 오늘 버블에서 원스들한테 조금 늦게 자라고 했는데 조금 늦게 잘 거죠, 오늘? 오늘 딱 00시 되자마자 여기서 회사에서 브이앱 준비하는데 매니저 언니가 00시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한 생일 축하해요 해서 너무 귀여웠어요. 그것도 봤어요. 원수들이 그 해시태그 해가지고 다현데이 찬란한 그대 다현 해주신 것도 다 봤습니다. 고마워요, 진짜. 그리고 그거 광고 해주신 것도 얼마나 원수들이 정성과 시간과 돈과 정말 그 과정을 생각하면 진짜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. 나의 연습 보고 싶어. 맞아요. 이제 슬슬 이제 티저가 뜨고 있죠. 어저께? 어저께인가? 월요일 날이었나? 그때 타임테이블 나왔고 이제 또 슬슬 티저와 영상, 사진 이런 것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. 트와이스의 2021년 첫 컴백 여름 썸머곡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저희 단톡방도 있는데 생일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지금 문자가 왔는데요. 본부장님께서 지금 트렌드 상위? 4위가 저예요.
귀엽다. 제 생일이 뭐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축하해 주시고 정말 본인의 생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우리 원스 너무 고맙습니다.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뭐 행복하게 보낼 예정입니다. 오늘 또 출근하는 원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하진 않을게요. 그냥 저는 딱 이 저의 생일을 원스랑 맞이하고 싶어서 뒤에 맥힌다고요? 근데 참 시간이 너무 진짜 빠른 것 같아요. 작년, 재작년도 이곳에서 브이앱을 했었는데 그게 벌써 또 올해 올해 하니까 올해 제일 잘한 일 인스트가 나왔어. 또 올해 10월이 되면 저희 트와이스가 또 6주년이 되는데 아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. 감사합니다. 지금 댓글에 축하해주시는 우리 원스 건강 잘 챙기소 해피 버스데이 베이비 뭐야 생일 거의